날개를 활짝 편 강아지? 용맹하게 포효하는 꾀꼬리처럼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교배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야. 이종교배란 서로 종이 다른 생물에 암수가 교배하는 일을 말해. 가장 대표적으로 말과 당나귀, 노새와 버새야.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서 이종교배로 태어난 동물은 노새, 순말과 암탉나귀 사이에 태어난 동물을 버새라고 불러. 먼저 노새는 말과의 포유류야. 말과 당나귀의 중간 크기 정도이며 긴 귀와 짧은 목, 울음소리는 당나귀를 닮았어. 다음은 버새야. 대부분 노새에 비해 힘이 약하고 작지만 전체적으로 노새보다 말의 느낌이 강해. 부모의 종이 성별만 다를 뿐인데 노새와 버새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새끼가 어미 자궁의 크기만큼 태내에서 자라기 때문에 암수의 조합에 따라 크기 차이가 나는 거래.